또 다른 한류 열풍의 주역을 찾아온 곳은 바로 전통시장. 외국인들과 함께 한류 열풍의 주역을 만나볼 텐데요. 과연 뭘까요? 궁금합니다. 오늘 외국인분들이 왜 이렇게 모이셨어요? 아, 오늘 같이 시장에서 장 보고 요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예요. Yeah, to catch the Korean food. So we really like Korean food, so yeah, learning how to do that. I've heard a lot of good things about South Korea, so I wanted to experience it myself. So yeah. K-POP으로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된 외국인들을 사로잡은 또 하나의 K-문화가 있는데요. 바로 K-푸드, 한식입니다. 한식의 진심인 이들,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약 한 달 전부터 신청을 해왔다고 하는데요. I haven't seen something like this before. So it's very unique. I don't see this in the Western countries. 직접 만들 한식 재료들을 하나하나 고르면서 구매해보기도 하고요.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겐 이 시간 또한 설렌답니다. K-POP 그 가수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다시 만들어 먹고 싶어하는 그런 외국인들도 많고요. 영향이 크죠.